추상 메소드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얘는 정말 쓸 일이 없어요.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쓴거본 사람도 없고, 정말 책의 이론상으로만 존재해요. 추상 클래스. 이론상으로만 존재해요.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려고 추가된 클래스인 것 같아요. 전혀 쓴 적이 없어요. 쓴거본 사람은 본 적도 없어요. 교육용으로만 쓰는 거 보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쓴 거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추상 클래스요. 자, 추상 클래스는 뭐냐면은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추상 메소드가 더 정확하게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인데, 추상 메소드는 구현부가 없는 클래스예요. 정리해 볼까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인데, 이게 추상 메소드예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인데, 추상 메소드는 구현부가 없어요. 구현부 없죠? 이런 구현부가 없는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자, 구현부가 없어서 생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구현부 없는데 생성하면 어떻게 실행시켜요? 그래서 얘를 생성할 수 없고요. 추상 클래스를 생성하려면 자기 자신은 생성할 수 없고요. 얘를 상속받아서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재정의 하셔야 돼요. get area가 구현되어 있지 않는 추상 메소드죠. 걔를 재정의 해야 돼요. 자식에서 재정의해야지 생성할 수 있어요. 얘가 추상 메소드예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 재정의,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렉탱글 클래스를 생성했죠. 그리고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얘는 쉐이프를 선언하고, 추상 클래스를 클래스 변수로 선언하고, 거기에 자식을 생성했어요. 렉탱글, 서클 이런 자식을 생성했어요. 렉탱글, 서클 없는데 추가되어 있네. 나중에 지우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 서클을 추가해야 되겠네. 중요한 건, 예, 쉐이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쉐이프는 생성할 수 없어요. 왜? 추상 메소드가 있어서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 쉐이프 클래스에는 자식들을 넣을 수 있죠. 얘를 상속받은 자식들을 넣을 수 있고, 어차피 자식을 넣으면 자기 자신 메소드가 실행이 안 되니까 구현부가 없어도 자식 메소드가 실행돼요. 다형성이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부모의 메소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를 생성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자식에는 있어요. 부모는 없는 메소드인데 자식에는 있어요. 자식에겐 있어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있는 모든 메소드를 찍어야 되니까 부모에 없지만 강제로 그냥 넣은 거예요. 얘네들을 부모에 넣어서 자식 오버라이드 시켜가지고 자식 메소드를 부모에 넣어서 찍으려고 그냥 강제로 만든 메소드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추상 메소드,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고요. 이런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 얘는 구현부가 없어서 new로 생성할 수 없어요. 생성이 안 되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생성해요? 그래서 생성하고 싶으면
상속받아서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돼요. 그럼 요 자식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추상 메소드를 왜 썼냐? 요 다형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상 메소드를 썼어요. 부모의 클래스에 자식을 넣고 뭐라고 했냐면 요 부모를 통해서 요 추상 메소드를 실행하면 부모에 들어가 있는 자식 메소드가 자식에 있는 get area 메소드가 override 돼서 실행이 되죠.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다형성 용도로 써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예제들이고요. chef은 생성할 수 없고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들은 넣을 수 있고요. 실행할 때 override 된 자식 메소드가 부모엔 추상 클래스로 구현부가 없지만 들어있는 애가 자식들이니까 자식의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추상 메소드예요. 자, 짧죠?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 메소드는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과정에 있는 애들이에요. 20년 동안 써본 적도 없고 쓴거본 사람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교육용으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에서 쓴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저도 써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를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다양성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 이론은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좀 필요해요. 내용은 간단해요.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그러고 어브스트랙트를 붙여요. 어브스트랙트. 구현부가 없는 추상 메소드. 이런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생성할 수 없고 생성하고 싶으면 상속받아서 자식이 추상 메소드들을 get array 얘네들을 재정의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드에서 재정의해 놨고요. 재정의하고 나오면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돼요. 그래서 부모가 추상 클래스여도 자식을 넣을 수가 있게 되죠. 여기처럼 자식을 넣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자식의 메소드들을 호출하죠. 부모엔 구현부가 없어도 오버라이드 되면 어차피 자식의 메소드가 실행이 되니까 문제없이 동작하고 있죠. 이런 클래스를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